이 국민이 없는 권수 한박법이 이게 처리가 되다 보니까 국민을 위한 법이 돼야 하는데 국민을 피해를 주는. 해하는 해악을. 위하는이 아니라 해하는. 그러니까 국민들의 반발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그 가운데서도 국회에 대한 또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야 뭐 뿌리 박힌 우리 국민들의 의식입니다만은 이번의 경우는 정말로 저런 식으로 입법 폭주를 하고 입법 쿠데타를 하는 저런 국회를 과연 언제까지 봐야 하느냐. 그래서 지금 국회 조기 해산 논의 아주 그냥 비등합니다. 뭐 네. 불길처럼 지금 온갖 천지에서 국회 해산을 하는 얘기 댓글 달리는 거 보면 우리 그렇죠. 방송을 해도 네네. 이 지금 이 국회부터 해산해야 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죠. 검찰한테 권력을 빼앗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국회의원들한테 권력을 빼앗아야 된다. 저렇게 입법 폭주를 하는 권력 국민들이 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새로운 정부와 그런 입법부가 같이 이렇게 출범하는 게 맞는데 지금은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이고 대통령 임기는 5년이니까 늘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경우의 수가 굉장히 다양해졌죠. 다양해진 5와 거예요. 4가 조합이 되면서. 만약 대통령 임기가 4년으로 뭐 중임이 되든 어쨌든 그렇게 개헌이 이루어진다면은 국회 임기와 대통령 임기를 딱 맞춰 놓으면은 그렇게 서로 국회와 이런 엇박자가 나지는 않는데 지금의 경우는 이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을 차지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다 보니까 이래도 저래도 못하고 발목 완전히 잡히는 그런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국민들이 지금 할수 있는 것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아마 이 국회 조기 해산을 요청하는 그런 청원이 올라와 있는데 아주 그냥 폭발적으로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검수완박법이 통과된 이후부터 아주 뭐 주유기 미터기, 주유소 미터기처럼 탁 하고 조회수가 지금 올라가고 있고 찬성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번 지금 그 청와대 청원 게시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왜 권유하냐면, 야, 이거 쓴 사람 진짜 명문이더라고요. 글도 아주 잘 썼어요. 논리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뭐랄까요? 감성에 그냥 다 호소를 합니다. 여야 모두 다 비판을 하고 있고요. 어디에도 여야 어디에도 국민은 없다. 국민 위한다는 선전은 국민을 무식하게 보는 태도다. 단 10일 만에 법률 개정을 외치면서 국민 뜻을 물어나 봤냐? 뭐 이렇게 그러니까요.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주장은 이거예요. 국회 해산이라는 게, 사실상 지금 우리나라 헌법상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국회 해산이. 과거에는 국회 해산권이 네네. 있었지 않습니까?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죠. 헌법에 규정이 돼 있었고, 일공화국 시절에도 국민 소환이라는 어떤 제도가 있었는데, 실제로 소환은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제 기억에는 이공화국 시절에, 국회가 해산된 적이 4월 있습니다. 혁명이 4.1혁명 4.19 혁명 해갖고, 이후에 그 당시에 해산됐죠. 우리가 상원, 하원처럼 민의원 참의원이 있었던 시절이고요. 민의원 참의원이, 자, 이제 4.19 혁명으로 인해서 새로운 어떤 그런 헌법에, 새로운 공화국이 탄생을 하니까, 우리가 해산하자 해갖고 자율적으로 해산했던 경우가 한번 있고, 딱 1년 후에 5.16이 나오면서 초헌법적인 쿠데타 아닙니까? 그 쿠데타로 인해서 이 국회가 당시 존재했던 국회가 해산당했고요. 그다음에 1972년 10월 17일 유신헌법이죠. 유신헌법을 위해서 당시 있던 국회를 또 해산을 시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5공화국 출범 80년도에 헌법을 채택하면서 자동적으로 5공화국 헌법을 채택하면서 당시 자동적으로 국회가 해산된 이런 네 가지 경우, 즉 혁명과 쿠데타 이런 두 가지 경우, 초헌법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국회가 해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87년 체제지 않습니까? 우리가 87년도에 헌법을 개정해서 1987년, 6공화국. 공화국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국회 해산권을 아예 헌법에서 삭제해버렸어요. 없애버렸습니다. 즉, 이게 또
선의가 아니라 나쁜 마음을 가진 대통령이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용해 네, 먹는다. 의회를 자기 뜻대로 하기 위해서 해산시킬 수 있는 권리를 주면 나라가 혼돈에 빠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당신은 어쨌든 87년만 하더라도 군사정권에 어떻게든 벗어나야 된다. 독재에서 벗어나야 된다. 뭐랄까요. 이 강박관념이 있어갖고 대통령의 권한을 어떻게든 축소하려고 했던 그런 시기였죠. 그리고 대통령 권한이 그 당시에는 너무 강대했기 때문에 입법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 국회 해산권 이걸 폐지를 했는데 지금은 이 다수당의 폭정이 이루어져 갖고 마구잡이 법을 지금 만들고 그러게요. 입법 폭주를 하니까 이 국민청원에도 아마 어제까지 한 6일 만에 한 11만 명이 이 동의를 한 모양이에요. 어저께 이제 오전에 갑작스럽게 10만이 넘어서더니 지금 뭐 거의 20만을 향해서 시간대별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올라,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이번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뭐 조선일보 여론조사에서도 60%가 60%가 넘는 넘습니다.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늘어났어요. 국민투표를 통해서 없애야 한다. 이거 말하자면 검수완박법을 폐지한다는 게 62% 오히려 더 많아요. 그렇죠. 국민투표하자는 게. 그리고 그런데 그, 이 검수완박법 폐지하는 국민투표보다는 오히려 지금 이런 잘못된 국회, 이걸 해산하는 국민투표를 해버리면 나머지는 검수완박법 그렇죠. 해결이 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 그 국회 해산하고 당장 이게 지금 주장하는 게 이거거든요. 국민투표 확정된 날로 해산을 하고 해산된 날부터 30일 이후 60일 내에 총선을 하자라는 게이 청원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60일 내 총선을 하게 되면 지금의 여소야대가 뒤바뀔 수 있죠. 뭐 건국대 황도수 교수 이분도 그 청원인 중에 한 명인데 국민투표로 얼마든지 국회 조기 해산 이것도 투표 대상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뭐 논란이 많이 있기는 논란이 좀 있긴 하는데 하겠죠. 오지게야 이런 주장까지 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 상황,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민주당이 172석을 갖고 무소불위로 지금 뭐 패스트트랙도 기억하시죠? 온갖 꼼수가 그때도 다 동원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폭주를 하고 있는 것에서 독재죠. 입법 독재죠. 이 독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국민들이 실제로 피해를 볼수 있다면 헌법 72조인가요? 그 규정하고 있는 게그 72조의 국가 아니. 안위에 관련된 부분은 대통령이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2005년도에 헌재의 결정문을 제가 봤더니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대통령한테 재량권이 있다. 라고 헌재가 인정을 했어요. 아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게 기타 국가 안위에 대한 해석을 어디까지냐라고 재량을 아예 줘버렸다. 재량권이 있다라고 이제 72조를 해석을 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포함될 수 있겠죠. 지금 윤석열 당선인은 국민투표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나 당선인 비서실장인 장제원 의원이 이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해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대통령이 돼가지고 지금은 뭐 당선인으로서 그런 제안할 권한이 없으니까 대통령이 만약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은 의지를 표명하면 이건 아주 큰 정치적 사안으로 비화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국민투표를 하지 말란 법도 없는 거 아닙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한테 그런 제안을 할수 있는 권한이 재량권. 재량권이 있다고 헌재에서까지 그렇게 결정이 내렸다고 얼마든지 할수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 국민들은 국민투표 이 검수완박법이 아니라 그 검수완박법을 만든 이 민주당의 이러한 잘못된 21대 국회는 해산을 하고 새롭게 국민의 민의에 따라서 구성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국민투표를 하려면 차라리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그렇죠. 어떻겠느냐, 예. 그 얘기죠. 검수완박법에 대한 찬성 반대보다는 왜냐하면 그것 자체는 또 입법이 이미 통과가 됐기 때문에 예. 뒤늦게 그것을 뭐 반대를 한다고 하면 거기서부터 또 꼬이거든요, 스텝이. 차라리 국민투표를 국회의원의 권력을 빼앗자라는 의미로 국회를 해산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포괄적이면서도 직접적인 어떤 그렇죠.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국민투표를 통해서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폐지하기로 국민투표에서 처리가 되고 의결이 됐다. 국민투표를 통해서 그게 확정이 됐다 하더라도 그게 이미 국회에서 정당한 법적 절차, 뭐 악법이든 어찌든 그리고 정당한 꼼수를 법적 절차를 부렸더라도 어쨌든 통해서 처리된, 예 그럼 공표된 법안 검수완박법에 대해서는 영향을 못 미친다는 것이죠. 예예 그러니까 정치적 의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네 선언적 의미, 실질적인 의미는 없기 때문에 차라리 국민투표를 제안을 하면은 국회, 21대 국회의 조기 해산을 제안하는 게더 낫지 않느냐, 그런 얘기고. 정의화 전 국회의장, 이분이 아마 2014년에서부터 2016년까지 네. 국회의장을 한것 같은데, 예. 이 전직 국회의장까지도 이 국회의 조기 해산, 네. 20대 국회는 조정을 울렸다, 이렇게 하면서 찬성하고 나섰더라고요. 그렇죠. 그 국민투표를 찬성을 했습니다. 정의아가 누구냐? 정의아가 이 국회의장이 바로 선진화법을 통과시킨 국회의장입니다. 그렇군요. 예. 예. 물리적인 어떤 충돌 말고 타협과 설득을 해라. 라는 그런 법안을 통과시킨 그 주역이고요. 또 당시에 박근혜 정부 시절이긴 하지만 이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법들 중에 이 쟁점 법안들에 대해서 의회가 타협을 하라라고 돌려보내고 했기 때문에 새누리당으로부터 굉장히 미움을 받았죠. 그래서 어쨌든 탈당하고 이 국회 이제는 불출마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던 그 아픔을 갖고 있는 국회의장이 바로 이번에 그 검수완박법과 관련해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국민의힘으로 조기 해산시켜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의회주의자가 하는 말치고는 사실 뜻밖이었죠. 본인이 늘 의회주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분인데도 불구하고 21대 국회 자체는 지금 하는 행태로 봐서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그런 정당성을 지금 잃었다, 그런 판단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든 선진화법이 저렇게 꼼수로 너덜너덜해지는 것을 아마도 가슴 아파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러나 뭐 현실적으로 국민투표를 통해서 해산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방법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만약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진짜 결심을 하고 해산을 해야겠다 하면 해산하는 방법은 있는 거예요.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사퇴해 버리면은, 전원 사퇴. 전원 사퇴하고 다시는 안 나가고 보이콧 완전히 예. 국회에 대해서 보이콧을 해버리면 국회가 개의를 못하죠. 개의를 못하고, 예. 기본적으로 헌법 41조 2항에 국회의원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네. 지금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죠. 국민의힘이 100석이 넘지 않습니까? 네. 106석인가 되니까. 그렇죠. 빠지면 200인이 안 돼요. 예. 그렇게 다 위헌이 합쳐도 돼가지고 예. 결국은 국회가 해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다 만약 합쳐도 200인이 200이 안 되죠. 넘는다면 자기들끼리 하면 돼요. 뭐 정의당이랑 합치고 네. 무소속이랑 합쳐서 200인이라면은 뭐 국민의힘이 뭐 사퇴를 전원 사퇴해도 그대로 국회를 운영해 갈 수는 있는데, 만약에 지금처럼 국민의힘이 100석이 넘는 상황에서 전원 사퇴, 옥쇄작전으로 가면은 뭐 국회 해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국민의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까? 이번에 저 권성동이하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들 짬짬이 하는 거안 봤습니까? 그렇죠. 자기들 좋은 그런 검수완박법이니까 공직자 물론이고 선거법, 선거사범 다 빼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인 보호법이 돼버린 거예요. 그 말씀하셨듯이 국민의힘에 저는 의총장에 나와서 40명 정도가 권성동이 그이 법안 자기가 합의했다고 자랑하는 것에 박수를 친 40명 명단 좀 공개했으면 좋겠어요. 그 박수 친 사람들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뭐 현실적으로 이제 2020대
4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절차적으로 21대 국회 조기 해산이라는 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만은 오죽하면 이렇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전직 국회의장까지도 21대 국회는 조정을 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민주당에 대한 뭐 비난과 비판은 바랄 것도 없지만 국민의힘도 어쨌든 이번 검수완박법 처리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느냐 막으려고 그렇지 않다는 게 우리 국민들의 판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청와대에서 이준석이 앞에 나와서 그 연설을 하고 그 다음에 구호를 외치는데 그 구호 삼창이 안 맞더만요. 목소리에 일치가 안 되더만요. 아, 그런 이준석부터가 발목이 잡혀가지고, 그 무슨 성상납이다 뭐다 해갖고, 문재인만 보면 90도로 폴더 인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문재인한테 잘 보여야 경찰에서 지금까지는 뭐, 수사를 검찰이나 갖고 있으니까, 검찰에서. 그러니까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한동훈한테 아쉬우니까 한동훈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그 검수완박법 처리하면 안 되지요 하고 물어보고 그런 거 아닙니까? 원래 찬성을 했잖아요. 그렇죠. 권성동이 합의해 오니까 예. 불가피하다고. 그런데 딱 바꾼 거 절반의 아닙니까? 성공이다, 뭐 이런 한동훈이가 안 식으로. 된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한동훈한테 싹도 아부를 한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대표로 있고 원내대표로 있는 그런 정당이 과연 정말 민주당하고는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아, 그럼요. 민주당 보세요. 그렇게 뭐 내부적으로 뭐 이거 뭐 말이 안 된다 그러더니 172명 전원 다 찬성했어요.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이 국민들의 심정은 정말 21대 국회 당장 오늘이라도 해산하고 새로 투표를 해서 선출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입니다만은 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민투표, 저도 진짜, 좋은 어떤 방안이라고는 생각하나, 그러나 이게 또, 이 칼은, 칼집에 있어야 굉장히 무서운 거지, 빼기 시작하면 난발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칼이 완전히 무뎌질 수가 있다라는 그런 또, 저는 또 우려도 있습니다.